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주제는 조심해야 할 여성 관상입니다. 제가 인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관상을 한번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평해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난한 격, 부자 격, 귀한 격, 천한 격. 그네 가지 격 갖고 이 사람을 살펴본다 그러면 부자의 격도 아니고 귀한 그런 격도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부터 이분에 대한 관상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마는 넓죠? 그리고 눈썹은 이것은 시술, 문신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썹은 일단 본인의 눈썹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제쳐두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눈이 있죠? 눈 한번 보십시오. 눈은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정신이죠? 그래서 눈은 안정되고 침착하고 고요하고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눈이 그런 눈은 절대 아니죠? 이런 눈은 쏘아보는 그런 눈입니다. 쏘아보는 듯한 눈을 벌눈이라고 합니다. 이런 눈은 굉장히 흉한 눈입니다. 그리고 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에 대해서 제가 많이 적어놨습니다. 코는 어느 나이 때에 살펴보냐면 이 코는 하늘과 하늘은 이마죠. 턱은 땅이라고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마가 천년이고 이 턱이 만년이라고 하면 여기 이 코는 중년에 위치하죠. 중년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41세부터 50세까지 운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41세라고 했죠. 눈과 눈 사이 여기를 산근이라고 합니다. 산이 뿌리죠. 여기가 41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50세고요. 이 나이대가 중년에 해당되죠. 그래서 중년의 운을 살펴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코가 남편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성에게 있어서 코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코가 납작코인 여성은 남편이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코 한번 보십시오. 콧대가 없죠? 여기가 납작하죠? 납작코입니다. 이 여성분은 음인입니다. 음인은 제가 범죄자라고 했죠? 납작코 여성은 남편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코가 1cm만 낮았더라도 세계 역사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콧대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이죠. 이 코는 뭘 상징하냐면 여기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세등분을 한다 그러면 맨 위에 여기 상근까지 포함되는 그런 부위입니다. 여기죠. 명예심을 나타내고 의지력을 나타내고 자존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코는 의지력, 재물운, 수명, 자존심, 명예심을 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콧대가 상근이 이렇게 콧대가 낮은 분들은 좀 이런 게 다른 분보다 좀 떨어진다고 볼수 있죠. 의지력은 콧대의 높이와 콧방울이 풍부한지를 본다. 콧대가 높은 사람, 이 콧대가 전체적으로 높은 사람, 그리고 이 콧방울이 풍부한 사람들이 의지가 강하고 실행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마음 먹고 무엇인가를 꼭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콧대가 높고 콧방울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코는 재배궁이죠. 재배궁은 재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두가 평평하고 이 평평하다는 것은 이 코끝이 여기가 준두라고 그러죠. 여기가 살붙임이 좋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살집이 좋으며 콧방울이 좋아야 한다. 이 콧방울이 좋아야 한다는 것은 이 콧방울은 창고에 해당됩니다. 이게 창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돈이나 뭐 옛날 같으면 비단 여러 가지 물건들이 쌓여 있는 그 창고입니다. 그래서 창고가 크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콧방울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고가 크고 넓고 좋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 재물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는 수명을 또 봅니다. 코가 튼실하고 듬직하고 코의 세력이 좋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수명이 굉장히 길죠. 이렇듯 이 코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콧대가 이렇게 낮게 되면 도덕심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력도 약하고요. 명예심도 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이 이분의 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딱 보고, 아, 이분이 어떻다. 격이 떨어진다. 그렇게 느끼면 떨어지는 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이 관상은 코가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역시 눈이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때 나이가 한 50세 되고, 실제 피부도 약간 거무칙칙하다고 합니다. 결코 좋은 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심해야 할 여성 관상. 이런 분들은 조심해서 사귀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